오늘은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를 보기 위해 천사섬 신안으로 달려왔습니다. 송도항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다기에 왔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지신계항으로 가야 한다네요. 송도항 옆으로 솔서마 사업도를 연결하는 지도대교도 이뻐 보입니다. 7시 출발하는 배가 있다고 해서 일찍 서둘러 가는데요. 지신계항으로 가는 길에 염전에 비친 해뜨기 전 야명이 환상적이었어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염전인지 반영이 끝내주지요. 드디어 지도 지신계항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사업도와 진도를 잇는 진도대교가 바로 보이네요. 슬로우시티 2호, 이 배를 타고 병풍도로 가는 거고요. 차도 함께 배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지신계항에서는 하루 10항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차와 함께 병풍도로 갑니다. 오늘은 아침 일출을 배 위에서 보게 되네요. 한가로운 서해 바다, 신안의 천사섬 중 지도의 지신계항 일출입니다. 이제 배 구경 좀 해볼까요? 태극기 휘날리며 이제 출발합니다. 서해바다를 가로지르며 배를 타고 여행하는 기분은 최고입니다. 신안은 천사계의 섬이 있다 하여 천사섬이라고 하지요. 보라보라한 퍼플섬인 박지도와 반월도, 노랑노랑 옐로우섬인 수선화섬 선도, 그리고 빨강빨강 맨드라미섬인 병풍도. 예쁘게 꾸며진 섬이 많기에 많은 관광객에게 인기인 여행지이지요. 지신계항에서 병풍도까지는 25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병풍도에 도착했네요. 목포에서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는 병풍도. 절벽이 병풍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여 병풍도로 했다고 합니다. 맨드라미 축제 기간이라 이곳 선착장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답니다.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축제 기간이고요. 입장료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병풍도는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 섬 중 사진 찍기 좋은 섬과 가을 바람 따라 산책 여행, 전라남도 2021년 하반기 이달의 관광지에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병풍도 건물은 역시 빨강색이군요. 신안하면 염전으로도 유명한데요. 병풍도 섬 안에도 염전이 있네요. 맨드라미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맨드라미 동산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시작으로 성티아고까지 트레킹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자전거 투어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축제장에 도착했답니다. 주차 공간도 넓어요. 경풍도는 11.5헥타르 공원에 276만 본의 맨드라미 꽃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여러가지 색깔의 맨드라미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맨드라미 문자 조형물과 빨간 공중 전화부스, 하트 조형물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인증샷을 찍기에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의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빨갛게 칠해도 예쁘지요. 신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의 화려한 매드라미 꽃들은 정말 장관입니다. 환상적인 맨드라미 꽃밭이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10월이 제일 이쁘다고 하니 꼭 오셔서 멋진 풍경을 만끽해 보시길요. 다양한 꽃들로 가득 찬 맨드라미 동산은 넓기도 하네요. 멀리 배 타고 와서 보고 갈 만합니다. 신한 서해 바다와 꽃들의 향연이 그림 같아요. 맨드라미 동산에서 바라보는 마을 풍경도 최고인데요. 빨간 지붕과 꽃밭이 어찌나 이쁘고 환상적인지.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전망대에 올라오면 이런 문구가 써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맨드라미 포토존을 셀카로 찍어보세요. 제대로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거꾸로 되어있거든요. 밑에서 내려가서 보면 제대로 보이네요. 이제 마을로 내려가 보려고요. 아래쪽으로 맨드라미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네요. 이쪽에서는 맨드라미 회화전도 하고 있고요. 주민분들이 나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판매하고 있답니다.
마을로 걷다 보니 맨드라미 벽화가 보입니다. 어찌나 디테일하게 잘 그려졌는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지요. 맨드라미 섬에 왔으니 벽화에서도 꼭 인증샷은 필수겠지요. 계속 동네를 돌아봅니다. 아, 또 맨드라미 벽화다. 이곳에선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인생샷 나옵니다. 하하. 골목골목 빨갛게 칠해놓으니 산뜻하고 참 예뻐요. 가을가을한 논도 구경하며 동네 산책하니 힐링 그 자체입니다. 한가로운 마을 풍경 참 예쁘지 않나요? 다른 벽화를 찾아 계속 걸어가 봅니다. 병풍도의 맨드라미 벽화는 네다섯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꼭 찾아서 찍고 오셔야 됩니다. 이곳이 맨드라미 동산에서 보이는 포토존이에요. 이렇게 멀리 보이는 곳이요. 병풍도 맨드라미섬 여행은 댕댕이와 함께 했는데요. 댕댕이도 신이 나서 골목골목 신나게 누비고 다녔답니다. 완전 신나서 난리가 났어요. 댕댕이도 좋은 곳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인증샷도 찍어주었고요. 내가 최고다 개. 배도 타보고 신한 병풍도도 와봤다 개. 이제 아쉽지만 되돌아 가야 될 시간입니다. 도에 코스모스 길도 있고요. 메밀꽃도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와봐야 할 곳 병풍도. 신안으로 10월의 가을 여행 떠나 보내는 건 어떠세요? 여행은 언제나 옳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